여보, 셋째 고모님 해가 때 마리다 호텔 뷔페 어떠시냐는데? 글쎄, 나도 거기 안 가봐서. 아줌마, 근데 뷔페가 뭐예요? 진짜 무식하다, 순신해. 너 뷔페도 몰라? 나 웃겨. 왜요? 웃겨, 하다쳐. 이게? 아이, 시끄러. 넌 저기 밥이나 먹어. 뷔페라는 건 각가지 음식을 한 대 차려놓고 먹고 싶은 만큼 아무거나 골라먹는 식당이야. 네? 아, 아무거나 골라먹는다고요? 그래, 자기 배부를 만큼 자기 마음대로. 어, 배부를 만큼 마음대로요? 그럼 마트식보다 더 좋은데요? 마트식? 그거보다는 한 100배, 아니 한 1000배쯤은 더 좋은데지. 세상에, 그런 데가 있었어요? 언니, 우리도 뷔페 가면 안 돼? 거기 되게 비싼데야. 나중에 언니 돈 많이 벌면 그때 꼭 가자. 하나, 뷔페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다.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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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여자, 나 또 시험 100점 맞았다. 어머, 우리 신신이 형 너무 잘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? 내가 공부는 좀 하잖아. 뭐 먹고 싶어? 말만 해. 내가 뭐 좀 다 해줄게. 아, 뭐 먹고 싶지?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하나만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. 태셀 때까지 얘기하면 없습니다. 하나, 둘. 아, 뭐야? 하나, 잠깐만, 이거 깨방정이야? 둘이 깨방정자매니? 혜린, 넌 시험 잘 봤어? 뭐?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? 혜린은 하나씩 다 밀렸었대. 그래, 나 0점 맞았다. 내가 0점 맞는데 못해준 거 있어? 뭐? 0점? 엄마! 그래도 지금까지 0점은 없었는데 하나씩 다 밀렸었단 말이야. 자랑이다, 자랑이야. 신혜, 넌 몇 점이나 맞았어? 전 100점이야. 그래? 참, 아줌마가 전에 너 100점 맞으면 상 준다 그랬지? 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저기 아줌마, 그럼 저도 뷔페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? 신혜야, 뷔페? 그래, 그러자. 아싸! 나는 뷔페 간다! 우와, 우와, 우와! 그렇게 좋아. 우와! 짐승가들로 막 올려갈 것 같아. 우. 아, 뭐해? 빨리 안 나가. 아, 미안. 아야, 미안. 세윤 씨, 우리만 가서 미안해. 아, 전 괜찮아요. 그럼 갔다 올게. 네, 다녀오세요. 많이 먹고 와. 응, 최고로 많이 먹고 올게. 어서 오십시오. 아이들 둘하고 저요. 아, 예. 참, 회 가면 문의 좀 하고 싶은데. 아, 그거는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? 예. 너희들 저기 테이블 가서 먼저 먹고 있어. 금방 갈게. 네. 혜리야, 근데 저런 접시는 어디서 갖고 와? 바보야, 여기 있잖아. 아, 고마워. 근데 여기 있는 거 진짜 마음대로 막 먹어도 되는 거 맞지? 꾸질꾸질 신신해, 진짜. 참, 야, 꾸질꾸질. 너 혹시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니지? 뭐?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. 이 접시 하나에 딱 한 번만 담을 수 있어. 뭐? 딱 한 번만? 그럼 계속 갖다 먹는 줄 알았어? 이 바보 멍충아.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어. 딱 한 접시니까 잘 선택해서 먹어. 딱 한 접시라니? 딱 한 접시라니? 어쩐지 언니 무조건 막 먹는 게 아니었어. 딱 한 접시만 막 먹는 거였어.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? 언니 한 접시만이라는데 너 어떡해? 너 뭐해? 왜 이래? 그래, 접시 하나라도 할 수 있어. 그래, 그거야. 한 접시면 언니, 나 정말 후회 없는 한 접시를 만들어 볼 거야. 와, 저게 뭐야? 야, 지금 어떻게 나오죠? 저 담배 한 번 해봐. 저 어떻게 먹어?
야, 너 이게 뭐야? 신혜야. 딱 한 접시만 담을 수 있다 그래서요. 그래서 골고루 다 담았어요. 잘 먹겠습니다, 아줌마.